괜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강등되나 진짜 위기다 이것만 한두번 찍지 않았나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한 번이고 정확하게 한 번이고 나머지 이게 사이사이 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에버튼이라고 하는 팀이 워낙 잘 나갔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팀이고. 그렇죠. 예.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에서 연속 말고요. 예. 통틀어서 1부 리그에 있었던 기간이 제일 긴 팀. 예. 바로 에버튼입니다. 119시즌을 있었죠?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따져봤거든요. 연속. 예. 1부 리그에 연속해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팀이 어딜 것 같으세요? 빌라. 아니에요. 그거는 빌라는 1부 리그에 아스날. 그렇죠. 예, 1919? 예, 1920. 부버지도 이렇게 고장 날 때가 있군요. 예, 1919, 예, 20시즌. 연속 중간에 예. 안 떨어지고 쭉 있었던 팀 최고는 아스날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96시즌 연속 1부 리그가 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죠, 아스날. 그러고 보면은 아스날은 3.1절 때부터 쭉 있었네요. 1919년.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랫동안 1부 리그에 있던 팀이 에버튼입니다. 네. 68시즌째 지금 있고, 예. 세 번째가 리버풀 60시즌째 있고, 예. 맨유가 47시즌. 토트넘이 연속으로 보면 5위입니다. 44번째 시즌째 예. 있는데, 여하튼, 에버튼이 1954, 55 시즌부터 쭉 살아남았는데, 이번 네. 시즌, 야, 이거 진짜 떨어지나 보다. 실제로 순위가 강등권까지 밀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네. 18위 그렇죠. 막 되니까, 야, 이거 진짜 난리 났다. 네. 막 감독 바뀌고 선수 교체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한번 분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빼요. 첼시 잡았고요. 네. 레스터 잡았고요. 네. 순위가 강등권 벗어났습니다. 예. 네. 네. 벗어났어요. 16위에요. 네. 그런데다가 경기가 4경기나 남았어요. 네. 다른, 지금 순위 경쟁, 강등권 경쟁,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은 35경기를 치렀는데 에버튼은 34경기를 네. 치렀습니다. 나머지도 와포드, 브랜트포드, 팰리스, 아스날. 아스날이 껴있네. 네.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팀은 아닌데 여하튼 4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에버튼이 한숨은 돌렸다. 네. 특히나 와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이에요. 이 팀 알아서 자멸하고 있어요. 강등 확정된 다음에 맞아. 경기를 너무 대충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와포드는. 하긴 뭐 떨어져 버리면 이제 다 무기력해 버리는 거지. 아이씨, 강등됐다 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왜 안 되는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반등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제 왜 반등을 친 거냐. 네. 이유. 설명을 부버지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전술을 완전히 수비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도리어 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백 혹은 5백 느낌이더라고요. 네. 네. 완전 5백이요. 네. 완전 내려서가지고. 네. 그리고 네. 원톱이에요. 5-4-1. 네. 요즘 에버튼 경기 볼 때마다 느낌이 어떠냐면 처절하다. 네. 맞아요. 팬들도 처절하고 네. 팬들 막 그 상대팀 선수들 쉬는 데 가가지고 막 폭죽 예. 터뜨리고 막 잠 못 자게 하려고 예. 피로하게 만들려고 미친 듯이 육탄 방어로 하고 있어. 아 예리미나가 막 가가지고 막 싸우라고 그러고 막 예. 예. 픽포드 막 얼굴로 맞고 아 맞아요 예, 그러고 있거든요. 실제 두 경기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완전히 밀렸거든요. 첼시하고 레스터 경기 2연승 얻었던? 예, 어허. 슈팅 숫자가 9-17이었고 첼시전이요. 네. 레스터전도 10-16이었거든요. 아. 그 점유율은 2-8, 3-7. 이거 완전 밀린 거네. 예. 그러니까 점유율은 가져가. 예. 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실리 챙겨야 돼. 지금 예. 여기서 우리 떨어지면 이건 진짜 에버튼 역사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주 실리적인 선택. 예. 그러면서 첼시 경기에서는 히샬르리송. 예. 그리고 레스터 경기에서는 미클랭코하고 그다음에 홀게이트 수비수들이 넣어. 네. 이런 선수들이 때려 넣으면서 결과를 가져오는. 예. 이런 실리적인 전술적인 변화. 예. 이런 처절함이 예. 일단 분위기 반전을 가져왔다. 예. 두 번째. 선수 개인의 활약도 조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요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픽포드는 미쳤다 막 골키퍼. 잉글랜드 넘버원 골키퍼 맞습니다. 예. 요즘만 놓고 보면 맞아요. 일단 그 첼시전에 5회 선방했는데 그 선방들이 하나하나가 그 고든 뱅크스 제가 그거 했다고 연상시켰다라는 그런 선방을 했다라고 현지에서 막 극찬이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레스터전에도 선방 8회. 미쳤어 요새. 예, 완전 미쳤습니다. 두들겨 맞을 때 거기서 실점이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무너지는 끝나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점 안 하려고 내려갔는데 예. 그러면 공격 숫자를 못 뒀다는 얘기인데 먹혀버리면 공격으로 전환이 안 돼. 공격의 숫자가 없으니까. 예. 거기서 픽포드가 일단 처절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역습의 선봉장이 바로 유스 출신의 고든, 가장 어린. 그러니까 이게 수비 쪽에서 지켜주는 픽포드가 있다면
지금 이 앤서니 고든이 예. 공격으로 나갈 때 진짜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예. 2001년생인데. 예. 예. 아니 뭐 실제 뭐 리버풀하고 경기에서도 아놀드 계속 괴롭히면서 그 경기에서 솔직히 그 아놀드 퇴장이 나왔어야 됐다는 현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오심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건간에 고든이 굉장히 예, 매 경기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니까 공격은 진짜 제한적인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솔로 플레이들이 있다든지. 예. 근데 예. 그거를 미친 친구가 있어야 돼. 해주는 게 고든이고 그 히샬리송도 거기서 도움을 둘이서 주면서 예 그러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도 역습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아니 고든이 그 사실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임대 갔었잖아요. 네. 프레스턴 노스엔드로 네. 갔다가 이번에 복귀해가지고 어쩌면 주전으로 뛰는 이번 시즌 처음인데 그렇죠.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그 팀들의 역사들을 보면 팀이 어려울 때 맨유도 예전에 네. 그랬고 이렇게 뭔가 어린 선수가 빵 터지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네. 그거를 지금 앤서니 고든이 해주고 있다. 네. 뒤에서는 픽포드, 앞쪽에서 고든. 네.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명가의 저력에 한 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명 간다는 말은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라던가 이런 팀들이 힘든 시기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강등돼요. 그렇죠. 계속 누적되면. 이게 세 시즌을 버티다가 결국 강등되는 시기였는데 에버튼은 이렇게까지 강등 것까지 밀려난 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만약에 계속 한 몇 시즌 이어진다 그러면 네. 떨어져. 언젠가. 그건 이게 누적된 거기 때문에 펀치가 누적되거든. 예. 근데 강팀은 이게 버티 팀들이 있거든. 예. 예,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예. 아까도 쭉쭉 얘기했지만 에버튼이 정말 몇 년째 1부 리그에 있고 통산으로 따져도 예. 역사적으로 두 번째나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팀인데 쉽게 떨어지긴 좀 그렇죠. 예. 물론 가능성이 지금 뭐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조금 탄 것 같아요. 예, 올라온 것 같죠. 예. 앞으로가 문제지 않을까. 이번 시즌 이렇게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모시리 구단주가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죠. 램파드 감독을 어쨌건 간에 다음 시즌 좀 믿고 예, 팀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흥적으로 감독 선임시키고 이렇게 예전에 에버튼이 모시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기 에버튼 팬들이 그러지 않나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에버튼이 나름 그래도 명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스타 감독을 데려왔다가 안첼로티 런했죠. 맞아요. 팬들이 반대했는데 베니테스를 억지로 데려왔다가 결국은 예, 안 좋은 결말이 된 거잖아요. 배장법사 했다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말 예.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램파드 감독이 만약에 잔류를 시킨다면은 램파드 감독은 어쨌건 간에 젊고 유능한 감독인 건 사실이니까 길게 봐라. 예,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알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리는 안 되죠. 쟤는 지금도 안 돼요. 알리는. 램파드 감독도 인정했어요. 알리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토트넘에서도 뛸 수 있는 몸이 무너져가지고 아닌... 에버튼으로 예. 이제 넘어갔는데 에버튼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선발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알리는 이렇게 몸이 사라지나? 너무 안 만들어졌대요. 근데 훈련할 때 보면은 96년생이고 만으로 26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거네. 예. 하지만 어쨌든 에버튼 올라왔다. 예. 예, 에버튼은 잔류할 것 같다. 아 근데 네. 어쨌건 간에 지금 흥미로운 게요. 에버튼, 번리, 리즈 이렇게가 이제 잔류를 놓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다 지금 3, 4위 경쟁하고 있는 팀들과 한 경기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 팀들이 그 키를 약간 좀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하. 일단 뭐 에버튼은 최종전에 아스날과 붙고요. 네. 예, 그리고 리즈는 첼시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번리는 토트넘. 예. 아, 지금 이 살아남아야 되는 세 팀이 챔피언스리그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과 다 하나씩 남아 생겨났다. 예. 그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순위 경쟁이. 와, 재밌다. 예. 그렇지. 사실은 챔스 경쟁도 어마어마하지만 생존 다툼이 아주 센데 이 팀들 무조건 살아남으려고 싸울 거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동기부여 더 강해요. 어차피 와포드하고 노리치는 강등 떨어진 예. 거 확정됐으니까. 재밌겠네요. 이거 재밌겠다. 예. 예.